아 이제 이 고품격 영화 프로그램 그냥... 아 외계인은 믿어? 뭐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닌데요. 있다. 수원 씨는 귀신이 뭐예요? 저... 스피릿, 소울, 영혼이죠. 유엔 사무총장이고 여기 무식한 나라하고 무식한 나라가 있어. 이 나라가 둘이 엄청 싸워. 그러니까 지식을 달라고 막 이러면서 항의하는 거죠. 지식을 줘야 우리도 같이 뭐. 또 네. 최근에 영화는 뭐 보셨어요? 잠. 어? 네. 잠을 봤어요? 네. 성균이 형 아~ 나오고 해가지고 네. 뭐지 공포 영화래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궁금하다. 와. 아 은지원 씨 영화 취향 진짜 궁금하네. 저요? 아, 제일 저... 좋아하는 영화. 저 슈퍼맨. 슈퍼맨 그 옛날 슈퍼맨? 예. 크리스토퍼 리브 나왔던 네, 그 맞죠. 슈퍼맨. 네. 아,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와. 그런 꿈도 갖고 슈퍼맨이 지금까지도 저는 아직도 영웅.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슈퍼맨은? 그 자기가 그냥 너무나 우월한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예. 네. 그럼 아이언맨님도 좋아하세요? 아이언맨은 장비빨이라 싫어해요. 장비빨이요? 걔는 장비 없으면은 뭐가 없잖아요. 타고나는. 네. 타고난. 저도 요즘 나오는 그 히어로들은 다 별로예요. 취향에 안 맞아.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배트맨까지. 다크 쪽 좋아하시네요. DC 쪽이시네. 근데 아이언맨이 최근에 유행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수트만 입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그게 하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 메리트가 없어요? 누구든지 된다는 게 유일해야 돼요. 유니크한 게 좋은 근데 이미 본인은 아니잖아. 수트맨.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거죠. 섬긴다는 게 아니라 아니, 섬긴다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 이렇게 삼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히어로든 태생적인 서사가 있어야지. 선택받은 자이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지. 맞아요.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돈만 많으면 아이언맨 수트 사가지고 위약은 조성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자본주의야. 그쵸? 너무 자본주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 김상욱 교수님은 어떤 영화를 근데 이제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매트릭스를 언제나 얘기하는데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죠. 그 진실을 알 것이냐.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진짜 고민될 것 같아 진짜로. 네. 이게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50이 넘었으면은 환상에 사는 환상에 사는 약을 먹을 것 같고 50 이전에는 그래도 뭐 좀 재밌게 좀 위험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서 나는 파란 약. 저도요. 아야, 아 나랑 은지 씨랑 맞네. 기왕 먹을 거면 파란 약이. 파란 약 내가 편해야지. 나만 고민하고 이거 두 사람 한 번 파란 약 먹는다 이거죠? 뭐 오래 생각해. 고민할 것 같은데 많이. 구도가 2대 1 분위기인 것 같아요. 상욱 쌤 혼자 지금. 우린 거의 연합군이고 동맹군이고. 충분히 예상했어요. 네. 이거 심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화 이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허상이 아닐까라는 건데 되게 좀 철학적인 영화로 되게 철학적인 영화고 생각을 되게 할 거리가 되게 많더라고. 그게 실현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하다고. 뭐 그 알약 먹으면 아니 여기 꼽으면 레포트 되고 막 요즘에 머리에 뭐 칩을 신네 뭐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너무 예전에 봤던 영화들 막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그게 감독님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너무나 뜬금없는 소재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다 인간의 상생하고 바램들이 거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과학의 목표나 동기가 사람들의 욕망에서 오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 때에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나는 영화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터미네이터 현실화 될 것 같아요. 불안해. 네. AI 현실화. 발달했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인공 로봇 만들어냈죠. 난 진짜 기계도 잘 안 믿거든요. 오류가 생겨갖고 예를 들어 맞아요. 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만 안 듣고 저는 그래서 핸드폰도
이 눈 인식해서 락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요. 니 따위가 나를 인식해야 이걸 열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안 해. 난 다 수동으로 열어요. 거의 AI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첫 번째는 지배를 하려면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욕구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욕구까지 생기지 않아도 뭔가 오류가 날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오류가 난다거나. 와. 그런 정도만 나도 굳이 뭐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인간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안 가도 충분히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옛날부터 나는 한 20년 전부터 경고하기 시작했거든. 누구한테? 네. 형님 누구한테 경고했어요? 내 뒷사람들한테. 그 경고를 받아들여요? 아니. 날 피하는 것 같더라고. 네가 나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막 이렇게 막 되게 빨라지고 뭐 이런 게 그거 불만이야. 딱 제가 좋았던 시기는 아, 요 정도까지가 좋다 하는 게 뭐냐? 이만한 핸드폰인데 지하에서 안 터질 때. 뭐 핸드폰 전화 받기 싫은 게 있으면은 아, 지하였어. 잘 안 터지는 데도 꽤 많아야 돼. 그쵸, 그쵸. 안 그러면은 너 내 전화 왜 안 받았어? 톡 확인을 왜 안 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관계는 더 많아지는데. 맞아요. 숨 쉴 데가 없는 거야. 맞아요. 삐삐 있지 않았어요? 삐삐는 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뒤에 생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삐삐 하나로도 너무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뭐 불편하다고 1도 생각 안 해봤고. 삐삐는 번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삐삐는 이게 수십만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숫자는 남길 수 있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미리 약속을 하면은 2333은 뭐고 뭐 12는 뭐고 이렇게 뭐. 그래서 그때 천사라는 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143012 143012가 뭐야? 사랑해 영원히. 143이 이제 I 4가 이제 러브예요. 아 러브. 3이 U 해가지고 정말 삐삐를 소재로 하거나 삐삐가 중간에 나오는 영화들은 다 망했을 거야. 이제는 무슨 점? 이게 뭔지를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안에 대사 가운데 좋아요 버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좋아요라고는 뭔지 알지만 10년 뒤에 그때까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인스타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게 뭔지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는 게 뭔지 구독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수 있는데 독인 줄 알겠죠. 독 먹으면 죽는 독인 줄 알겠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만드시는 분들이 이 영화가 불멸의 영화가 되려면은 너무 그런 게 많으면 상욱쌤이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 지원이 형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아 진짜요? 그때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달렸지만 은지원 천재인가? 뭐 이런 게 많이 달렸거든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가 보기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때로는 진짜 핵심을 건드리는 때가 많아서 본인은 기억 안 나죠? 네 저는 싹 끝나면 싹 잊어버린다고 아까 그런 영화들을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이런 거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렇죠. 우주 나오는 건 뭐예요?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는 본 것 같아요. 그거 꿀잠 잤던 것 같아요. 책장 같은 거 이렇게 막 있고 그 사이로 막 뭐 볼라 그러다가 그건 나도 볼라 그러다가 잠든 것 같아요. 절대 잘 수 없는 장면인데. 그래요? 이게 블랙홀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거긴 정말 그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지는 아, 상황이라. 그래요? 전 책만 보면 자나 봐요. 그 아, 영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순간 이게 자는 거야. 너무 개척점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전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인터스텔라는 근데 과학자가 검증한 영화라고 하고 뭐. 아 그게 이제 그 놀란 감독의 특징이죠. 어떤 특정한 파트가 검증을 받았어요. 블랙홀의 모양 기억나세요? 형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링 같은 거 막 네. 이렇게 있고 정말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게 실제로 되게 이상한 모양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 강착 원반이라 그래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토성의 고리 같이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블랙홀을 보고 싶으면 그 영화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파트만 과학적이에요.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안에 들어가면 서점이 있어요. 영화 봤는데 그때 잤대네. 그때 잤어요. 서점이 딱 나오는 순간 잤어요. 아 마음이 아프다. 서점이면 책을 봐야지.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만 사실 과학적이고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얘기라든가 뭐 웜홀을 통해서 가는 얘기라든가 뭐 과학이 뭐 힘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교수님 그런 과학적인 영화 말고는 좋아하는 영화는 뭐 어떤 거예요? 과학적인 영화 말고요. 공포 장르로 따진다면 아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공포 영화 솔직히 생각 없이 보잖아요. 저는 마토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 뭐? 마토스요? 마토스? 뭐랄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돈 많은 전 세계인들이 실험하는 거거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저럴 수 있나라는 수많은 생각들. 아. 실험 결과물을 얻어내요. 어쨌든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돈 많은 그 부유층들이 정말 행복하게 끝나요. 아... 그게 그래서 막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아... 허무한 거다. 그냥 아니면 저 사후 세계를 빨리 가고 싶어서 죽은 거다. 이 두 의견으로 사후 세계나 이런 거는 과학계 입장은 혹시 어떻게? 아니 과학계 입장은 원래가 그 증거가 없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근데 왜 가끔 임사체험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해야 되는데 증거라는 게 어? 재판을 해보면 증인이 다 증거인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목격자였어요! 뭐 이런 건 증거인데 그러니까 과학은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재판에서 졌거든. 재판의 증거 같은 것들은 과학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점점 의미가 있어지죠. 점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UFO가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계속 재상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이렇게 되는 것이 UFO를 보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퍼지게 되니까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고 임사체험의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똑같은, 오히려 똑같은 체험들을 경우. 한다. 그러면 그때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죠. 과학 실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조건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UFO 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해? 믿는 거 아니에요? 목격담이 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 그러나 지구에 아직 오지 않았을 거 아니 우리 눈에 보일 속도로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속도로 움직이겠죠. 만약에 온다면 여기를 근데 왔는데 걔네도 잠깐 서 있을 때가 있어. 멈출 수 있잖아. 왔어.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다 왔어. 그럼 속도를 줄이잖아. 그리고 잠깐 기름 넣고 갈 때도 있고. 그럼 봤겠네. 아 그럼 보이죠. 아, 그치 그치 그치. 야, 정확해. 근데 정말 그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소재부터가 저는 좀 공감이 간 게 뭔 일 안 해봤겠어 살면서. 그래서 막 실험실까지 막 되게 크게 막 지하 벙커에다가 짓고 다 투자자들이 인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돈이 많으면 인생에 무료할 것 같아. 원래 가치라는 건 유한한 데서 오거든요. 그 적당히 돈은 적당히 이게 막 충족이 안 돼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부와 명예 중 고르라면 형님 뭐? 명예. 아 그래요. 전 부예요. 돈에 욕심 없는데도. 어느 정도로 없는데? 돈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죠. 명예만 있고. 아 그럼 안 돼. 그럼 그게, 나도 부. 그럼 나도 부. 그게 밸런스죠. 뭐. 아 그럼 나도 부. 돈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명예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깔아주고 공부를 하죠. 그럼 밸런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나 부를 고르게 되죠. 누구나 부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 질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네. 어느 정도는 깔아놨는데 그럼 다 명예죠. 이렇게 따지면. 아, 그럼 다 명예죠. 예, 누가 부를. 예를 들면 교수님? 가난해. 청빈한 삶이야.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을 타. 물상을 타면은 그리고 지금 있는 재산은 다 없어져. 가족들은 막 따님들은 막 아빠 배고파 막 이렇겠지.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나한테 정교하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우리는 부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 듣는 순간 마음이 딱 바뀌어요. 물리학상을 안 받아도 돼요? 딸이 굶을 순 없지. 은지원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네. 아까 부와 명예처럼. 아. 두 세상 중에 살아야 한다면 주라기 월드에서 살아남기랑 부산행의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기. 아.
드라기와 대해서 사랑할 게? 아, 나는 뭐 너무 명확하지. 아, 이걸 너무... 고민해? 와, 나 진짜. 어, 고민 안 돼요, 이게? 어, 이거 고민 안 되는데요? 저는 주라기. 나도 주라기. 오. 아, 좋아요. 나도 주라기일 것 같네. 아니, 근데 처음에 왜 고민하셨어요? 아, 좀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빠르게 뛰어다니는 좀비가 있고. 공룡은요? 느리게 뛰어다니는 공룡이 있는데. 아니, 교수님, 공룡이 더 많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공룡이 훨씬 수십종인데. 어떤 좀비들은 그래도 같이 살만한 좀비들이 있거든요. 예? 누구랑 살아요? 그러니까 워킹데드 같은 좀비들은. 네.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네,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아마 부산행은 내 기억에 막 뛰어다니는 좀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해외 언론에서 한국 좀비들은 좀비도 빨리빨리. 좀비도 빨리빨리야. 저는 주라기를 고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무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좀비 영화 그 워킹데드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비보다 무서운 게 인간이더라고. 서로 약탈하고. 근데 주라기 월드도 사람들끼리 싸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싸우게 되겠지만은 훨씬 더 디스토피아적인 건 확실히 부산이에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그 모든 공포들을 다 맛본 사람이지. 기왕이면 공룡들. 그렇지. 어. 공룡을 길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좀비한테 물려서 죽는 거랑 공룡한테 물어뜯겨서 자 먹히는 거랑 근데 멈칫한 이유가 쥐라기 월드에서 공룡만 있는 게 아니라 벌레들도 있어요. 큰 벌레. 이따만한 곤충이 날아와가지고 탁 잡아가서 파리가 막 가서 뜯어먹고 이러면. 근데 좀비는 만약에 내 가족 누군가가 하나 좀비 됐다고 생각해봐요. 어 그거는 그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런 기로도 올 것 같고. 좀비 세상은 좀비가 적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인간이 그냥 적인 대상이야.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일로 갔다가 사실 좀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생각하면 할수록. 좀비. 네. 아, 교수님 좋은 분인데 우리랑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랑 안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에 물렸다면 같이 물려서 나도 좀비 되기.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고 좀비니까 죽인다. 좀비 사이에는 난 제일 먼저 물릴 거야. 어차피 좀비가 된다는 게 운명이라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서 바로 죽여버려야죠. 가차없죠. 그 사람은 좀비로 살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전 지구상에 너만 살아남았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진 않죠. 왜?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왜? 아, 이건...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 다 죽여가지고 너만 살아남았어. 제가 그렇게 생존력이 강하지도 않을 뿐인가. 아마 다 같이 살아남을 수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려서 좀비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죽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많은 경우 좀비 설정을 보면 좀비가 되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사람이라서 우리를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은 죽은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좀비 세상 올 수 있지 않아요? 난 올 수 있을 거라고도 보는데. 좀비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 좀비는 이제 죽은 걸로 친 거잖아. 죽은 게 살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와서 먹는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픔만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이 분별 못하고 그냥 다 먹고 막 물고 막 이러면 좀비 아니야 그게? 그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는 다 원리가 같거든요. 지구상에서는 똑같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산소 호흡을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생명체인 이상 그런 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되는 게 막 북극인가 남극인가 그 얼음이 녹으면 거기 안에 무슨 바이러스가 천억 개가 있다면서요. 막 그게 원래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죠. 연가시 같은 거.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좀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그 좀비 같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긴 힘들어요. 거의 위령처럼 이렇게 비틀비틀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거나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다니면서 막 깨물고 막 이렇게 힘있게 이러기는 쉽지 않죠. 아, 나는 다 그게 가능성이 좀 1%라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진짜 피할 수 없다?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아, 술 먹고 신나게 놀 거야. 우리 가족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진짜 항준이의 밤 할 거야. 근데. 신나게 놀고 음악 틀어놓고 막 계속 막 달리고. 아, 좀비야 근데. 다음 두세 장 중 살아남아야 한다면 마션 식물 재배가 가능한 화성에서 살아남기, 설국 열차 빙하기 지구에서 열차 타면 살아남기. 난 이것도 딱 보자마자 정했어. 나는 마션.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달라 또. 왜?
하나 또 달라. 환경이 설국 열차죠. 아니 설국 열차라고요? 왜? 열차에서만 사는 게 그래도 지구잖아. 설국 열차 그 안에 계급이 있고 내가 어디 속했는지도 모르잖아.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혼자 감자 키우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혼자서요? 어, 혼자서 막 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구 밖에 또는 지금과 다른 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감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전 지구인지 못 봤어요. 그냥 빙하기로만 생각하고. 저도 설국열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국열차가 그리고 여기서 난 건 그냥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그냥 지구라는 지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봐봐, 지원아. 우리 편이었다, 전류가. 파스에서 이런 거야. 봐봐, 거기 열차가 계속 달리잖아. 열차에서 사는 거야. 근데 아니, 그 내릴 수도 있대요. 아니, 여행을 하는 게 아니야. 내리면 죽어요? 여행을 하면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 추워 죽어요. 때문에 얼어 죽어. 그래서 아, 열차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열차 칸마다 계급이 있어. 지금 사는 세상도 계급이 있어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감자만 먹긴 싫은데요? 내가 최하급 계급에서 감자 먹나? 저 지구 마수형 가서 내가 계속 감자 먹나? 감자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식물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글쎄 쉽지 않을 건데. 아니 난 죽어도 지구에서 죽어야지 화성 가서 죽기 싫어요. 저도 그런 거 같아. 나의 고향인 지구. 그럼 나도 아니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다. 그쵸, 혼자 너무 지구. 외로울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진짜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아, 나중에 감자들이랑 이렇게 놔두고 대화할걸요? 감자.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번에는 다음 영화의 마법 아이템 중 갖고 싶은 것. 해리포터 순간 이동시켜주는 플루가루. 1시간 동안 타인으로 변장 가능한 폴리주스? 아, 순간 이동이지. 나도 순간 이동. 나도 순간 이동. 아니 당연히 폴리주스 아니에요. 아니 저게 훨씬 더 유용하잖아. 아니 이게 훨씬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됐다가 뭐 하게요? 다른 사람 된들 진짜 무슨 뭐가 생기냐고요? 아,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딴 데 막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실래요? 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그뿐이잖아. 네. 집에 가고 뭐 또 아니 뭐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가고 뭐 또 가고. 뭐 우리 애가 막 전화 가지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가 그래 알겠어. 학교를 갈게. 뿅. 학교를 가. 아 생각만 해도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좀 더 편리해지는 거잖아. 어차피 갈 수는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경험은 자, 예를 들면 교수님이 갑자기 트럼프가 됐어.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어 볼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돼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한 겉모습만 궁금한데. 그렇게 된 건데. 겉모습만 그거예요. 겉모습만. 그 사람 겉모습만 된 거지. 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있고 그냥 그렇지. 겉모습만 된 거잖아요. 저희 쪽으로 오세요. 우리 만장일치해 봅시다. 네, 저희 쪽으로 오세요.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죠. 당장 푸틴이 돼서 전쟁을 그만두기로 선포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자리에서 푸틴을 변신한들 저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네. 순간이동을. 야 역시 아 최고야 최고. 아니, 가야 되는구나. 교수님,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나만 변신하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또 소용도 없네. 네. 아무 소용 없네. 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순간이동으로 갈게요. 아 좋습니다. 갈 수 있는 일이 없네. 그리고 나는 오늘 뭐 과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이랬지만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지 뭐야. 너무 달라 너무. 우리 사이에선 얘랑 나랑 그나마 공통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사회가 좋은 거는 이렇게 되게 다른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서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난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오늘 벌거벗은 세계사 문지원 씨 모시고 병따개 발명가 김상욱 교수님 모시고 내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은지원 씨의 건강을 위하여! 제 건강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원이 오래 살아야지. 사실 오래 사는 것보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